내다 버려라. 예. 아니, 허대인, 무슨 일입니까? 수로님, 정신 좀 차리세요. 수로님! 근골이 많이 상한 듯한데 이런 몸으로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구나.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워낙 강건한 몸을 지니어 큰 탈은 없을 듯하다. 이제 이 손을 다시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황망합니다, 대인. 대인의 조선장에서는 처음이 있는 일이 아닙니까? 자칫 봉변을 당하실 뻔했는데 무탈하셔 다행입니다. 참으로 묘한 인연입니다. 대인과 수로 말입니다. 수로의 일은 전적으로 대인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아닙니다. 대인을 봐서 이번 일을 그냥 묻어두는 수밖에요. 수로님! 수로님! 구야국을 떠나온 후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바다 너머에서 들려오는 수로님의 소문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킬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공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야겠다. 아요 공주님을 꼼짝 못하게 지키라는 아로 공주님의 엄명이 계셨습니다. 이래도 나를 막겠느냐? 이미 팔려 나간 듯합니다. 늑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늑도 노예들 대부분이 선도란 자의 조선장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서둘감이냐 또. 저 사람들 좀 이상해. 뭐가? 막 자기네들끼리 천군 부인, 천군 의사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천군 부인? 구야국 천군 부인이 맞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천군께서 불행을 당하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신기관 놈한테 핍박을 받아 가까스로 피신해 온 길입니다. 몸을 추스리는 대로 금방 떠날 터이니 며칠만이라도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귀한 분들을 그냥 내칠 수는 없고, 하면 그 몸이 회복되는 대로 빨리 좀 떠나주시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정신이 좀 드셨어요? 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여기서 수루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언젠가 만나면 돌려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야국을 떠나오면서 천심께 빌었습니다. 이 목걸이를 반드시 돌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요. 처음 손에 쥐던 날부터 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수로님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늙은 이들이 목숨 연명하려 쩔쩔매는 꼴이라니. 말 많은 것들은 자근자근 발번하여 하네. 그럼요, 그럼요. 그래야 나라의 영이 제대로 서는 법이지요. 예. 그렇기는 하나 면정복배가 될까 적이 걱정됩니다. 면정복배라. 걱정 말게. 조만간 모두 쓸어버릴 놈들 아닌가. 안 돼. 석상령 전에 수로가 죽은 것이 확실한가? 걱정 마십시오. 시체를 보기 전까진 죽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네. 제가 언제 허투루 일 처리하는 것 보셨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우리 석상령이 누굽니까? 예. 공주님,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소문이 잘못된 듯 싶습니다. 수루님.
찾아 헤맸는데 황홍맹자가 먼저 와 있다가 수로님 이쪽으로. 차를 내오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말해보세요. 황홍낭자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 집에 있는 거냐고요? 말했잖아. 탈출하려다가 죽을 뻔한 걸 황홍낭자가 구해준 거라고. 구해준 건 구해준 거고 왜 황홍낭자 방에 있는 거냐고요? 오해하지 마. 아무 일 없었다니까? 오해하지 말라뇨? 무슨 오해요? 내가 뭐라 그랬는데요? 어서 드세요. 어혈이 풀리는데 좋은 약재랍니다. 고맙습니다. 드시지요. 공주님, 이제 수로 도련님도 만나보셨으니 구야국으로 돌아가시죠. 수로님을 그 여자한테 맡기고 돌아가자고? 수로님이 안위를 확인하셨으니 나중에 다시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순 없단 말이다. 바닷바람이 찹니다. 들어가시지요. 수로님은요? 몸이 많이 쇠하신 듯합니다. 약 먹고 잠드셨습니다. 혹시 수로님을 사랑하세요?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았군요. 아유 낭자의 마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로님 역시 아유 낭자에 대한 마음 변함 없습니다. 수로님 마음속엔 오직 아유 낭자 한 사람뿐입니다. 지난번에 크게 다쳐서 의식이 없을 때도 잠꼬대처럼 아요낭자 이름만 불렀습니다.